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과정은, 과정은 can be 원어부가 뭐뭐들 중에 하나.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 원어부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다. 뭐 하는? to keep 하는 방법.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그럼 얘가? 형용사 용법. 왜, 너무 깜빡거리는데? 큰일 났다. 지난번에도 이랬지? 오리지널 플레이버와 테이스트. 원래 맛과 테이스트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최소한의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할 때, 그치? Without은 뭐뭐 없이, 알고 있죠? 자, 어떤 필요, to add가 need를 꾸미는 형용사진용법이야. 자, artificial flavoring, 인공맛, 또는 additive는 이제 감미료, 추가물, 또는 too much salt, 이런 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올소, 올소는 추가야. 뭔가 똑같은 얘기를. 잠깐만. 여보세요? 자, 또한 be the effective way to keep 하는 방법. 가장, 아, 여기서는 뭐야? most가. 가장이 아니라, 여기가 명사가 왔으니까. 가장 많은이지, 가장. 형용사야. 가장 많은 영양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번. 무슨 방법? 첫 번째는 뭐야? 뭐 하는 방법? 원래 맛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영양소를 보호하는 방법이야. 이 스페셜. 특히 가장, 여기서는 최상급이야. 알았지? 가장 민감한 방법. 그럼 얘 품만은 뭐야? 본격이네. 그치? 굉장히 아니니까 서치 에이전트 라이크 뭐와 같은 많은 비타민과 안티옥시단트가 좋은 물질이겠지? 이게 항산화 물질과 같은 센시티브. 여기서 센시티브는 뭐야 그러면? 예민한이 아니라 아 그래 민감한 맞네. 민감한. 자 계속 갈게요. 자, my milling, milling, 아, milling, milling of cereals is one of the most harsh process which dramatically affect nutrient content. 자, 밀러가 뭐야? 제분이 뭐야? 빻아가지고 쌀가루 만들고 밀가루 만드는 게 제분이야. 알았지? 시리얼이 국물이야. 국물을 제분하는 것은 이다. 원어부 중에 가장 하쉬가 뭐야, 하쉬. 혹독한 프로세시스, ES가 복수에 맞지? 그리고 위치가 관대여가지고 프로세스를 꾸미는 거야. 극적으로 어펙트 영향을 끼친다. 영양소 컨텐츠는 내용이죠. 구성요소야.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 While grains are naturally very rich in micronutrients, antioxidant and fiber. 자, while 뭐야? 뭐뭐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다 그랬죠? 자, 국물이 자연적으로는 원래 매우 풍부하기는 하지만 뭐가? 어디 면에서? 마이크로 뉴트리언트가 뭐야? 미세 영양소와 그 아까 뭐 항산화 물질과 피버는 섬유질이 면에서 알았지? 자연 상태에서는 매우 풍부하기는 하지만 IG는 뭐야? 예를 들어 맞아요? 홀밀 플라워. 플라워가 뭐야? 플라워. 밀가루, 꽃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플레이크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밀가루, 플레이크는 이제 좀 더 거친, 이렇게, 그래, 콤플레이크, 플레이크잖아. 그런 거. 안에는, 뭐가 있다고? 통밀이나 플레이크 안에는 뭐가 있다고? 이런 게 많이 있다 없다? 있어요. 뭐 밀링 유저리 밀링은 주로 리무브스가 이제 예스가 붙은 거야. 3인칭 단수니까 동명사 주어. The best of가 원래 많은인데 majority of니까 아 더 majority of구나. 그대 봤어. best가 붙은 거니까 엄청 많은 엄청 다수의 미네랄과 비타민과 섬유질을 뭐 한다?
리무브. To raise가 뭐야?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raise는 타동사야, 알지 있지? 자, white flower, 뭐 하기 위해서? 흰색 밀가루를 raise가 뭐야? 뭐뭐를 올리다인데, 여기서는 올리다가 아니라 뭐라고 시켜야 될까? raise가 뭐뭐를 기르다. 그러니까 뭐뭐를 만들다 정도로 만들, 만들다로 해. 뭐뭐를 만들다. make라고 써도 되는 거야? 올리다, 일으키다, 늘리다, 뭐 이런 거. 자아내다, 기르다, 재배하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걸 만든다가 아니라 이게 예, 그러니까 통밀이 아니라 얘를 늘리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 자, such a spoilage of key nutrient and fiber까지 잘라서 주어져. 이거 such a 형용사가 없고 명사가 왔죠. of는 뭐뭐의. key는 열쇠가 아니라 핵심이란 뜻이야. 알았지? 핵심의라는 형용사야. 핵심 영양소와 섬유질에. spoilage가 뭐야? 망침인데 이거 뭐라고 될까? 아, 손상. 그렇지. 그러한 손상은 더 이상 acceptable이 뭐야? 수용할 수 있, 받아들이면 안 된다. in the context of가 한 단어야. 뭐뭐의 맥락에서.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뭐야? 식단의 관점에서, 맥락에서는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 어떤 거? aim at은 뭐뭇을 목표로 하는, 하는 얘가 다이어트를 꾸미는 거야. 뭐뭇을 목표로. 알았지? optimal이 뭐야? 최적의 영양소 density가 뭐죠? 밀도야, 밀도와 건강보호. 여기서는 밀도와 건강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 이런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흰 밀가루, 흰, 흰 빵, 흰 쌀, 흰 설탕 먹으면 안 돼. 사실. 자, in contrast가 뭐죠? 대조적으로 이제 반대가 나오는 거야, 그치? fermentation이 뭐야? 발효. 다양한 음식의 발효와 germination of grains, 곡물의 발화는 전통적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용사 1번, 보어, 지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보어 2, 1번, 2번, 로우 에너지가 3번, highly nutrient가 4번이고, nutritious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processes를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 1, 2, 3, 4에서. 보어가 아니었네. 이해됐나요? 5분은 뭐뭐해? sounded. sounded가 뭐야? 여기서 sound가 그런 뜻이 아니야, 그치? 아, 이거 진짜네. sound가 들리다, 이제 pp. 들려지니거든? 들려지니, 알려지니야. 알겠지? 자, 그럼 반대로. 자, 어떤 음식의 발효와, 그럼 발효가 있어, 원이고. 발화가? S2야. 얘네들은 전통적이며 지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낮은 에너지와 높은 영양가가 있는 과정으로서 알려진 다양한 식품의 발효나 공을 말하는 알려진 방식을 받는 전통적이고 현재 제품 가능 에너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알려진 관심에, 그러니까 받는이 아니라 이런 거야. 알려진 관심의 전통적이고 현재에서 식품 가능하면 에너지가 지켜지고 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안이라는 거죠. 대안, 이렇게 해서 대안. 그리고 이것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지? 자, it would seem obvious that it은 가주어, that은 진주어. would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obvious가 뭐죠? 명백한. 뭐가? 됐다면 진주어. the more competent someone is, the more we will like that person. 자, 이거 뭐야? 더 비교급 S. 그치? 여기서는 more competent가 비교급이고, someone S, is가 동사. 더, 여기 more이 비교급, we가 주어, 동사.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뜻이 뭐라고? 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competent가 뭐야? 능력. 능력.
누군가가 더 유능하면 할수록 더 여기선 더 많이야. 우리는 좋아할 것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할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야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 그렇잖아. 능력 없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할 것처럼 보이잖아. 내 바이 컴페턴스, 컴페턴스가 아까 나온 거예요. 유능함이죠. 유능함에 의해서 나는 의미한다. A cluster of quality. 자, a cluster of가 뭐야? 뭐뭐의 총체. 원래 클러스터가 덩어리야. 능력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퀄리티의 총체라고 의미한다.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 능력이라는 것은 스마트니스도 되고, ability to get things done. 여기서 이것은 얘가 V고, 얘가 O고, 얘가 OC야, PP. 이 캐시 무슨 동사야? 분사야. 그리고 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어빌리티를 꾸미는 거야. 어떤 일들이 처리되어질수록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일처리 잘하는 능력. 그러니까 일들이 되어질수록 만드는 능력. 알겠지? 그 다음에 현명한 의사결정, 얘가 이제 3번. 등과 같은 것들의 총체가 능력이라는 거야. 맞잖아. 공부만 잘한다고 걔가 능력 있다 말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총체, 전체야, 전체. 집합체. 이해됐어? 자, 우리는 stand a better chance가 stand a chance가 이게 수거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알았지? 아, chance of ing까지 수거. stand a chance of ing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몇 번이지? 원래는 뭐뭐에 뭐뭐 할 승산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거는 배려는 얘가 붙은 거고 뭐뭐 할 다른 게 있었니? 아, 승산이 있다 있어서. 자, 잘할 승산이 있다. 우리의 인생 과업에서. 맞지? 만약 우리가 둘러싸여 둘러싼다면 얘가 목적어야 주어와 동사가 같으니까 with는 뭐뭐로 둘러싸여지. 이거 수동태로 바꿔도 돼. If we are surrounded. 이해돼요? 그럼 ourselves를 빼면 되는 거야. 사람들 who 블라블라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진다면 우리가 안다.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have가 V2, no가 V1, a lot of, a lot, two teachers. 여기서 two teach가 a lot을 꾸미는 현상적 기표. 우리를 가르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둘러싼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업을 더 잘할 가능성의 승산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한번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졸려. 매운 거 준다. 네? 매운 거. 아, 저기, 그러니까 만약에 너를 네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로 둘러싸면 네가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시장을 가는데 트레이너 사이에 끼면 내가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능력이 뭐라는 거지? 능력. 능력은 하나가 아니라 뭔가의 총체라는 거야. 똑똑함, 성실함 뭐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봐, 우리가, 다시, 여기 if부터 가, if 잘랐지? 우리가 둘러싼다면, 우리 자신을, 사람들, 어떤 사람을, 후이하가 성이랑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둘러싸버리는 거야. 알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가르칠 많은, 세상에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근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버리면, 우리가 반대로 배울 게,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과업에서 더 잘할 승산을 훨씬 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연구는 왜 하지만이 그렇게 알았죠? 그 연구는 아유 잘못했네. 그 연구 증거는 is paradoxical 뭐야? 역설적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In problem solving group 문제 해결 그룹에서 the participant who are considered the most competent
And have the best ideas까지가 주어겠네, 그치? 얘가 participant를 꾸미는 거고, 얘가 주어고, tend not가 동사가 되는 거야. And 중간에 병렬 무조건, are considered는 수동태. 여기다가 아니라 여겨지는 거죠. 최고의 competent가 뭐야? competent. 유능함이 아니라 유능한 형용사. 왜? 명사화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 아니요, 여기 넘어갔고, 여기가 부인이 있는 거예요. 일단 끝나야 돼. 아, 그쪽으로 무슨 선인사야? 더 플러스, 그건 안 돼요. 형용사도 빼고.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가 있어? 형용사는 유능한 사람. 그래서 이 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컴퓨터는 쓰면은 맞아, 틀려? 아니, 그거면 그 유능한 사람들이면 그것도 상당히 없죠, 사실은. 이해하지? 더 플러스 형용사 때만 더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아무튼, 컴퓨터는 여긴 턴트를 썼다니까, 라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죠. 자,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서 여겨지는 참가자, 그리고 가진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여겨지는 사람들은, tend not to예요.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다. 맞죠? Be the ones, who부터 끝까지 liked. 가장 여기서 are liked는 수동태야. best가 부사고 가장 사랑받는, 좋아함을 받는 사람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죠? 왜? 하나 한 가지 possibility, 가능성은 대절이야. 대절은 그러면 보어절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보어절인데 이 대절 안에 although부터 부사절에서 주절이 또 나온 거야. 맞아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하나의 가설은 대절이에다 비로 우리가 like to be around가 뭐야? 둘러싸이다. 뭐뭐에 둘러싸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도 더 컴피턴트라고 써도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를 비록 좋아할지라도 those who are too competent. 여기서 이게 too가 중요한 거야. 그냥 능력이 아니라 좀 너무 능력이 있으면 너무 자격이 된단 말이야. 알지? 그럼 make VOC, uncomfortable이 된다. 좀 능력 있어야지. They may seem unapproachable이 뭐야? 접근 불가능. 범접할 수 없는, 우리말로 치면. distant, 나하고는 상관없는,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슈퍼 휴먼인 거야. 그리고 make us, 자, VOC, look bad. 뭐야? 내가 형편없게 보이면 되는 거지. and feel worse. By comparison이 뭐야? 합쳐서 대조적으로. 알겠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might like people more, 더 많이 사람들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리빌이 뭐야, 리빌. 드러낸 어떤 증거, 뭐에? fallibility, fail of fallibility 맞아요? 실패,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옆에다 인간미, 인간미. 너무 잘하는 사람도 특히 인간미는 뭐야? 좀 원래 못난 애가 못하면 능력 없음인데 잘하는 거나 뭔가 유능한 애가 지금 실수하면 아유 진짜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럴 때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조금씩 실수하시면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너의 친구가 똑똑한 매스메디션이야. 알았지? 그리고 슈퍼한 운동선수고, 그리고 고매 쿡이야. 고매가 뭐냐면 고매란 말못 들어봤어. 고매, 고매 막 이런 거. 미식의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아마 프랑스어일 거야. 미식의 요리사니까. 아무튼 뛰어난 존재라는 거죠. You might like him or her better. 더 많이 좋아할지도 모른다 해서 잘라, if. 만약 every once in a while이 합쳐서야. 그냥 이따금. 가끔. 그들이 스크류업 망치다란 뜻이야. 메스업. 메스업 알지? 메스업. 옆에다 메스업도 줘. 만약에 그들이 망친다는 얘기를. 그러면 놀린다 안 놀린다? 놀리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 아 너도 나랑 다르지? 그렇게 다르지? 너도 사람이구나 이런 거지. 얘를 낮게 보는 건 아니야.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는 맞는데 이런 사람들을 둘러싸는 거지. 너무너무너무 완벽한 사람들에게 둘러싸는 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왜? 왜 아니다? 내가 막, 하여튼, 뭐라 하지, 그런 거?
느낌이네. 열등감, 열등감. 어, 열등감. 오, 잠깐만. 열등감이 영어로 뭐냐? 어. 아, 저거 위에다가 적는 거야, 알았지? 슈퍼리어리티가 아니라 인페리어리티. 그래서 어, 어 센스 오브 인퍼리오리티. 슈퍼리어리티의 반대말, 알지? 이 뭐, 여기 봤더니 인퍼리어리티 컴플렉스가 열등감이래. 콤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 뭐 인페리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37번. 잠 깼어? 좀 졸려? 오, 뭐.